만든 또 하나의 큰 관심거리는 MBC 스포츠 플러스는 8년 연속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올 시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MBC 스포츠 플러스가 7년 연속 시청률 1위를 했는데요. 올해 과연 8년 연속이 가능할까요? 아, 가능하죠. 뭐 한명재 씨도 있고 또 정우영 씨, 또 마무리는 또 김민아 씨가 하면 되는 거고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변수는 있겠죠.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명한 해설진이 빠졌기 때문에 아하. 그 해설진을 세우지 못하면 절대 1위 수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그 공백은 역시 이순철 위원의 공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에 그 거성이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한데 올 시즌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처럼 카메라 감독님들에게 까칠하게 얘기를 해줘야 좋은 그림들을 많이 잡는데 아하. 그런 분 그런 해설위원이 빠졌기 때문에 카메라 감독님이 조금 느슨하게 이 그림을 잡는다든지 하면 시청률 1위를 하는 데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카메라 감독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이 까칠한 해설이 좀 그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까칠한 해설이 아니고요. 예. 정확한 해설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아하. 예. 정확한 해설을 과연 어떻게 MBC 스포츠 플러스가 메울 수 있을지 여부가 올 시즌 성패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순철 수석 코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 마이크를 왜 뗐어요? 제가 인터뷰를... 질문해 주시죠. 네, 요새 삶이 어때요? 네? 요새 삶이 어때요? 이제 서른 지나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 서른 지났어요? 아니, 인터뷰를 다 하고 있어요. 제 올해 향년 서른 하나가 돼가지고요. 진짜? 네, 이제 원숭미 넘치는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집은 가지 마요. 희망이 꺾이잖아요. 그럼 이순철 해설위원, 전 해설위원님의 조언대로 제가 35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에 가세요. 마흔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선 그리고 마운드는 참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올 시즌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진과 네. 아나운서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새로운 그 인물들이 많이 영입이 돼서 또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김민아 아나운서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허구현 해설위원하고 할 때보다는 훨씬 더 경쾌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 역시 날카로운 분석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해설과 코치 어떤 게 더 쉬운지 뭐 이제는 이 질문이 좀 식상할 수도 있겠네요. 100번을 물어봐도 해설이 훨씬 어렵죠. 예. 다시 하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다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새로운 해설진들도 아마 하다 보면 그런 애로점들을 그 상당히 크게 느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박재용 해설위원이 사투리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밀고 가야 할까요? 사투리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매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해설이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말 나오는 대로 그냥 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위원님도 평소랑 방송이랑 말투 다르시잖아요. 왜 조언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자, 멋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하는데요? 아, 딱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해설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워지네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선태 PD 보기 싫어서 가기 싫습니다. 요거 살려주세요. 13 시즌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프로야구 MBC 스포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얼굴들이 영입이 됐습니다. 박재용 해설위원 그리고 조용준 해설위원인데요. 이순철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허구현 해설위원, 양상문 해설위원의 어떤 그 소녀기운과 같이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해설에 박재용 조용준이라는 어떤 그 현장감 있는 생동감 있는 해설위원들이 가미가 돼서 더 그 시청자분들을 매료시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메이저리그까지 투입이 되는데요. 베이스볼 투나 야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잘 해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역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잘 풀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야구를 많이 보면 됩니다. 야구를 많이 보지 않으면 이게 현장감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매니아 분들보다도 더 열심히 야구를 보는 것이 좋은 해설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예. 올 시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설위원 캐스터까지 모두 야구 많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